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은퇴 이후를 평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모두들 자산을 불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동산에 열심히고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이고 뭐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개념의 투자처를 찾아 공부한 데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모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노후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놓자는 그 저축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노후를 위한 저축은 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미리미리 저축해 놓아야 하는 것이죠. 건강을 저축해 두지 않으면 돈을 옆에 쌓아두고 남은 인생을 병상에 누워 보내게 될 수도 있고 만성병에 시달리며 몸 어딘가에 호수를 여기저기 꽂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것이 젊어서 어렵게 모은 재산을 병원 다니는 데 탕진하는 것일 겁니다. 이런 날을 살게 된다면 노후는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천역을 사는 거나 진비없게 될 겁니다. 요즘 은근히 사는 게 귀찮아지고 의욕도 없이 지내시나요? 이런 마음이 지속되고 축 늘어져 지내면 여러분 나이 들어 거동이 어려워 누워 지내게 될 확률도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병상에 누워 보내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침대 위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산 관리에도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동에도 포트폴리오를 짜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 운동의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하루라도 젊었을 때 저축하는 마음으로 꼭 반드시 해야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체 단련 운동이고 여러 하체 단련 운동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원탑 중에 원탑은 스쿼트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저축을 하루라도 일찍 하면 할수록 여유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하루라도 빨리 스쿼트를 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거동 못해 누워 지내지 않으려면 스쿼트를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백근을 단련해준다. 우리 몸의 근섬유는 크게 백근과 적근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두 근섬유는 우리 근육 속에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는데 유전적으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운동량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붉은색의 적근은 수축이 천천히 이루어져서 지구력을 풍부하게 하는 근육입니다. 당연히 오래 달려야 하는 마라토너는 적근이 발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얀 색깔을 띠는 백근은 수축력이 약한 근육으로 순간적인 힘을 내거나 속도를 올릴 때 사용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의 마크를 피해서 공간을 만들면서 슬슬 뛰다가 볼이 자기 방향으로 올 때 아주 순간적인 폭발력으로 질주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스쿼트는 여러 운동에 필요한 폭발력과 스피드, 도약 능력, 균형 감각, 체력 등을 기르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스쿼트는 운동선수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운동이기도 하죠. 연구에 따르면 20대에 적근과 백근이 가장 활발히 기능하고 30대부터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구력을 유지해주는 적근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퇴화해서 70세까지도 오랜 시간을 걷는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백근은 30세가 넘으면 급속도로 퇴화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나이 들면 순발력이 떨어지고 각종 기능이 느려지고 낙상사고가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순간적인 반응에 대응하는 백근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나이 들어서 대부분 등산이나 걷기 운동 같은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래서는 백근을 단련할 수 없습니다. 백근은 온몸의 근육에 분포되어 있지만 가장 노화를 빨리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다리 근육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을 한 번에 효율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스쿼트인 거죠. 스쿼트를 하면 백근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다리 근육에 있는 백근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거동 못해 누워 지내지 않으려면 스쿼트를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몸속 노폐물을 제거해준다. 스쿼트를 하게 되면 다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동작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내에서 노폐물과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 혈액과 림프에게 흐름을 방해하고 노폐물과 지방이 뒤에 엉켜져서 변형세포를 이루게 되는데 이게 바로 셀룰라이트입니다. 이 셀룰라이트는 주로 엉덩이, 허벅지, 하복부에 모여들어 몸을 울퉁불퉁 보기 흉하게 만듭니다. 몸속에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뒤엉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그냥 얌전히 있을 리 만무합니다. 독성을 뿜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심각한 질병으로 옮겨갈 것은 분명하죠. 몸속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제거하려면 스쿼트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남은 인생을 거동못해 누워 지내지 않으려면 스쿼트를 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성인병 예방에 좋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근육은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이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 혈당의 70%를 소모할 정도로 혈당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체 힘이 튼튼해야 내 몸을 지지할 힘이 생겨서 자세도 꼿꼿하게 세울 수 있고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하체가 부실하면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겪는 빈혈 그리고 부종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체가 심장 쪽으로 혈액을 쭉쭉 밀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더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몸속 노폐물이나 지방 덩어리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각종 성인병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쿼트는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 성인병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국내외 다수 우려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 허벅지 굵은 사람은 심장병,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은 인생을 거동못해 누워 지내지 않으려면 스쿼트를 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 일상에 필요한 근육을 키워준다. 스쿼트는 단지 허벅지 근육 단련을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스쿼트는 앞뒤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복부와 허리 그리고 등까지 단련시켜줍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철봉까지 들고 운동하게 된다면 어깨와 가슴 근육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전신 근육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근육들이 고루고루 발달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노쇠한 몸은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커녕 허리를 숙여 뭔가를 집어들어 올리는 능력조차 빼앗아버립니다. 쪼그려 앉아 일어서는 스쿼트의 동작은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옮길 때, 자리에 앉아 일어설 때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근육을 단련시켜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쿼트는 균형감각을 길러주는 좋은 운동이어서 낙상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운동 중 하나로 스쿼트가 빠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죽기 전까지 꼿꼿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하루하루 저축하듯 운동을 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을 골고루 균형 있게 해가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 빠뜨리지 말고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운동은 스쿼트이겠습니다. 스쿼트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백근을 단련할 수 있고 몸속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어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일상에 필요한 체력과 유연성을 길러주고 또 하나 요실금을 예방하고 낫게 해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매일매일 스쿼트를 100개씩 하셔서 활력있고 건강한 나날들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